그 태민이도 얼마 전에 SNS 라이브에서 우정링 맞추겠다고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. 네. 다른 이제 활동하는 분들 보면은 그런 우정 아이템 좀 많이 맞추더라고요. 근데 사실 속으로 좀 아 맞추면 좋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분위기가 그렇게 맞추자는 분위기가 돼서 아 맞춰요 그러면? 이제 맞추고 아니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제 아이디어에서 온 거였거든요. 아 우정님이? 네. 다 같이 하자 좋다. 제가 브랜드까지 정해서 그러면 종현이 형 것도 해서 다섯 개 하자. 다 같이 합의를 봤어요. 근데요? 바로 라이브 켜서 우리 맞추고 진짜 약지 않았어? 아 좋아하네. 그러니까 좋아하네. 한 양아치라니까 얘. 지금도 나 내가 멋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요. 아이디어 횡령, 아이디어 횡령. 아 그리고 내가 좀 기쁜 소식을 하나 미리 이제 멤버들하고 반지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종현이 형 것까지 함께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.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맞아요? 우리 그 키가? 아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잡지 이제 그런 이제 브랜드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나온 말에서 아 우리 진짜 맞추자 맞추고 싶었다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된 건데 아, 제가 이 얘기 좀 생략하고 이제 저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략하고 얘기한 거는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하다 보니까 아니 하다 보니까. 많이 풀어졌네. 아니야. 그렇다니까. 태민이가 자유인이네. 아 이 얘기도 할 걸 그랬는데. 근데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. 미안해. 아,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키는 속상하면 죄송합니다. 어, 어. 멋있다. 난 좋아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던지면 제가 힘들어져서 말은 하는데 추진을 아무도 안 해요. 그 아는 사람 있어? 물어보면 대답이 안 오고 자꾸 갑자기 행동파 행동 아니 갑자기 이상한 그 맞아. 농담하고 맞아. 이러니까 맞아. 결국은 맞아. 제가 피곤해져요. 속상해. 네, 아, 그래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고 감사합니다. 네, 뭔 줄 알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근데 왜냐면 봐봐요. 아이디어 냈지? 요 라이브 켜서 홍보까지 했지? 이젠 네 차례지. 이런 거 아니야. 어, 너 기다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이거 계산을 온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각자 맡은 게? 아니 계산은 본인이 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아 그거 좋다 형이 리더니까 그랬는데 이 두 명이 아니야 뭐하러 형이 잘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야. 아니 사준다는데 뭘 받아해? 아 제가 많이 사봐서 아는데 사도 의미가 없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고마움이 없어요. 표현을 많이 안 해. 아니 난 좋다니까. 아니야. 그래서 그냥 각자 사는 게 제일 깔끔해요. 아. 네. 근데 해도 만약에 누구 또 안 끼고 눈 끼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. 태민이는 어때요? 이거 자주 끼고 다닐 거예요? 근데 저는 자주 원래 이런 걸 맞추면 낄 의향이 있는데 잘 잃어버리는 편이라서. 아이 말 풀어졌다 진짜. 제가 약속은 못 하겠어요. 프라이데이.